지조가 FA14고 선생님 기억으로 단어 시험은 다 통과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확인해 볼까요? 오, 그렇네요. 단어 시험은 통과했고 문장 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 bears get up at 7. 그래서 and leave the house at 8. 그렇죠, 훌륭합니다. The bears get up at 7 and leave the house at 8.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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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마스크. 마스크는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일단 그거 쓰고 있어. 오케이, S7 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요? 원 타임. 그렇지, 원 타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게 누가다, 누가 더 베어스가 뭐한다, 괴롭한데 괴롭한다 이런 뜻인데, 누가다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오케이, 그럼 다 가르쳐 줬네요.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와타임 두더 베어스 게더. 그래, 그렇게 물어봐야죠. 더 베어스 한번 길어봤자 day. day. 그래서 여기에 day가 생략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and 앞에 없다 치고 and로 두 문장이 연결된 거니까 없다 치고, 이번에는 they leave the house at 8이란 문장인데요. at 8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time? 이거 앞에 문장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아니, 여기 두 문장이니까 이거 없다 치자라고 그랬잖아. They 아. leave the house란 문장이 됐잖아. 네. They leave the house에서 at 8. 그들이 8시에 집을 떠난다 라는 문장에서 8시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at time do they leave the house? 그렇죠. What time do they leave the house? 됐습니까? 네. 이런 게 언제 하는 거라고? 중1 때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omeone goes in the house. 6. Someone goes in the house. 이번에는 누가다를 만든 방법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고? 하다시고 이번에는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는 거죠. Someone이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다시에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t's Goldilocks. 오케이,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서먼 대신 왔죠. 서먼 이제 누군가는 골디락스다.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얘기해주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She eats some soup. She는 뭐 대신 왔어요? 골디락스. 오케이, some soup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does she eat? 그녀가 무엇을 먹습니까? 골디락스 eats some soup. It's 3 o'clock. 그래서 3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time is it? 시간 묻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 What time is it? It's 3 o'clock. 계속해서 She sleeps in the bed. She sleeps in the bed. 오케이, 그래서 in the bed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she sleep? 그렇죠. Where does she sleep? She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sleeps in the bed? 그렇죠. 누가 침대에서 잠을 자니? Go relax, sleeps in the bed. 계속해서 The bears go back? Go back? 돌아서 오는데 오다
I could come? I come back. 오케이. 오다가 come이고 가다가 go죠. 그래서 이 문장이 뭐다? The girls come back and she finds 하면 무슨 뜻입니까? She finds 하면 이건 누가다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누가다. 누가 그녀가 뭐한다? 발견한다인데 그녀가 발견한다인데요? Find she. Find she입니까? 그녀를인데 she를 씁니까? 어?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있니? 라고 전에 반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Her. 그래서? And? Find her? Find her. The bears come back and find her. 오케이, 여기에 뭐가 생각됐어요? 누가 find 하는 거예요? The bears. The bears, 한번 길어봤자? They. 그래서 누가 다,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고?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하다시죠. 오다 여기도 똑같이 하다시 찾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finds 하면 그녀가 찾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있습니다. They read books and eat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They. 이번에 데이는 누구 대신 왔어? 이번에 데이는 The bears and Goldilocks. 그렇죠. The three bears and Goldilocks. Read books and the three bears and Goldilocks eat together. 계속해서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누가다 전부 다 이 안에 두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우 행복합니다. 이거 어때? 저건데 골드락스 and The bears are very happy. Okay, Goldilocks and the bears. 한번 길어봤자. They are very happy. 걔들 엄청 행복해.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그녀를 찾다? 그녀를 찾다? Find her. 됐습니까? 이 부분 주의해야 되겠네요. She finds 하면 그녀가 찾는 겁니다. Okay, 수고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95점. 존경합니다. 바로 앉아보세요.